자, 이번 시간은 20번이죠. 341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이번에는 이제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20번에 볼때 이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에 임대 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원가법과 적산법 등을 비교 대조해서. 왜냐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가격,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게 그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니까. 원가법하고 적산법에 대한 거는, 그런 이제 원가 방식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래 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순수익과 환원율을 적용해서,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순수익과 환원율을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수익환원법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내용이고요. 임대 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부동산에 대한 품등 시점 등을 비교해서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고자 하는 실증적인 수법으로서 이론적인 근거는 이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구성이 있었을 때 임대 사례 부동산과 했을 때 이론적인 이제 근거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그 내용에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표현이 이제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거래 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부동산에 대한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적용하는 거는 그건 수익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 이제 구성이 있을 때 3번이 틀렸다는 거는 왜 틀렸냐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 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비교해서 비준 임료를 구한다라면 틀리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20번의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제일 제대로 설명한 거는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에 대한 기술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거. 일단은 이제 사례가 풍부한 물건에는 적용하기가 용이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특수한 물건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는요. 뭐, 절이나 교회나 이런 물건들은 일반적인 사례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대체 원칙을 성립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시장성이 있는 거래 사례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이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거고요. 그거는 원가법에서도 재주발 원가를 산정하거나 감가수정을 하는 작업도 역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번 문항에서는 2번이, 문제에서는 2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보게 되면요,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논리는 뭐냐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가 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5번에 보시다시피, 불안전하거나 투기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거래 가격이 이렇게 너를 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례를 수집하더라도 사례 가격에 신뢰를 보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시점성은 거래 사례 자료에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여기서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 시점은 다 기준 시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라 해서 틀렸다라는 거. 그리고 사례를 수집할 때 시점 수정의 파악이 곤란하면
사례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예, 꼭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예. 자, 23번 문제를 봤을 때, 5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가액을 산술평균한다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가중치를 둬서 가중평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라면 틀리죠.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면 틀리죠. 구분평가가 가능하죠.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도로 전면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만약에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은 각각 분리해서 예,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실지 조사를 해야 된다. 실지 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예,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거예요. 대규모 어떤 이제 이런 뭐 기업 공장 같은 경우 있죠. 우리나라 뭐 포항제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물건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탁상 감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 예, 그 지문도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만약에 이론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오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되는 거고 시점 수정 이런 게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24번에 예, 이게 이제 보정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론하면서 여러 번 했던 거죠. 보정 작업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분모가 사례 부동산이 들어오고요. 분자가 대상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준은 다 100을 주고요. 여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을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예, 거기 보시면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때 예, 그러면은 격차 내역을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2%가 열세, 플러스 3이라는 건 3%가 우세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 조건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100이라고 볼 때 대상 부동산이 100에서 마이너스 2니까는 2를 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00분의 98이잖아요. 그러면 0.98 이렇게 수정한다는 얘기죠.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100에다가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죠. 100분의 103이니까 1.03, 그죠? 이런 요령이니까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0.99가 되겠죠. 그죠? 100에서 1을 빼는 개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조건이 플러스 4니까, 그죠? 예. 100분의 104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1.04. 그죠? 얘네를 다 곱하시면 되죠. 예. 곱해서 나온 게 1.03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 예. 요거는 대입하는 요령만 하시면 딱 수치를 보는 순간에 바로 소수로 전환이 가능한,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번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 물어봤을 때, 가로 F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하다 그러냐면 5%. 5%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105 개념이죠. 예, 그러면 1.05가 되겠죠. 예, 대신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는 3%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3% 열세하니까 100에서 빼줘야겠죠. 그러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예,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에서 4% 우세하면 예, 그럼 1.04. 그죠? 그럼 세 개를 곱하면 되겠죠. 1.05 곱하기 0.97 곱하기
예, 1.04. 이렇게 해서 곱하시게 되면 4번에 1.059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보정이 들어갈 때 이렇게 훈련만 돼 있으면은 전체적인 비준가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번에 보시면 예, 기출이죠. 거래사례비교법. 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죠. 자,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시지개면 하면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준가액 또는 토지가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래사례 내역을 보시게 되면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예요. 그죠? 거래가격은 얼마냐면 2억 4천이고요. 그럼 사정보정은 정상적인 매매니까 할게 없어요. 시점수형은 뭐로 대체한다 그러냐면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는 거죠. 지가 변동률이 상업적이 5% 상승하면 어떻게?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 그죠? 예, 시점 수정. 그런데 아, 사시지개면이니까 지, 예, 개, 면. 예. 근데 요 지역 요인도 인근지역에 소재한다고 주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 인근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할게 없고요. 그다음에 개별률을 봤더니 거래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다라고 그랬죠. 예, 우세하면은 1.03. 그런데 비교되는 항목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우리는 모두 또 따져봐야 되냐면 면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평가 대상 토지는 110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는 12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120분의 110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면은 0.916666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곱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2억 4천을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답이 2번에 2억 3,793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서도요, 통상 비교라고 주는 게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또, 그 밑에 27번을 보시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건 똑같은 과정이에요.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거래가격은 8억이죠. 네. 그 다음에 사정보정을 봤는데, 사정보정치가 0.9라고 줬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0.9라고 준 거는. 그 다음에 시점성은 지가 변동률로 대처하는데, 주거지역이 5% 상승하고 상업지역이 4% 상승하는데, 대상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주거지역을 적용했죠. 5%면 1.05.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거래 사례하고 동일하니까 할 필요 없고요. 개별 요인은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 그죠? 예. 그러니까 0.9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면적까지도 살펴봐야 돼요. 아, 거기 봤더니 대상 토지는 150이고요. 거래 사례는 200이죠. 그러면 200분의 150을 해야 되죠. 예, 요거 계산하면 0.75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곱해서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0.75. 예, 얘네를 갖다가 이제 곱하시게 되면은 0.67, 예, 35 이렇게, 33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8억에다가 그거를 곱하시게 되면 5억 3,865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2번. 예. 그래서 27번도 답이 2번. 예. 그 다음에 28번 문제죠. 예. 28번에 보시면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어요. 자, 하나 더 우리가 또 해보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사례 가격은 3억 원이라고 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정보정 요인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점성은 지가 변동률로 하는데 4% 상승했다고 그랬으니까 1.04. 그죠?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지역 요인을 할 필요가 없고요. 개별 요인은 5%가 열세하니까 0.95. 그죠? 예.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두 가지면 우리가 면적도 또 살펴봐야죠. 예, 대상 토지가 120이고 거래 사례가 100이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곱하시게 되면은 1.1856이 나와요.
예, 그래서 3억에다가 1.18556을 곱하게 되면 3억 5,568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요령이다. 예, 그래서 이게 몇 번 하시면은요, 어느 정도 감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요, 이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지계가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그죠? 아, 공시가 기준법에서는 사정 보정 작업이 생략이 되죠. 예, 이미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교 표준지를 봤을 때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두 개가 있죠. 공업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아, 공업적이 있고 상업적이 있으면 우린 상업적이니까, 예, 200. 예, 요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용은 여기도 지가 변동률로 대체하니까 상업적이 5% 상승하니까 1.05. 지역은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을 봤더니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면 1.1. 예,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그랬고, 그 밖에 요인도 예, 보정할 게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준 경우죠. 예. 그러면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예. 면적에 대한 것도 예, 큰 이제 뭐 제시가 된 게 없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예,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231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9번의 답은 예, 5번 이렇게 되겠죠. 한번 수치를 이렇게 곱해서 231 요거를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예, 231만 원 나오는지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예,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자 30번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 공시가 기준법이죠. 기준 공시가를 얼마를 줬냐면은 예 1,000만 원 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용은 지가 변동률인데 예, 5% 상승이니까 1.05.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개별 요인은 가로 조건은 10% 우세하면 1.1. 그죠? 환경 조건은 20% 열세하다고 되어 있죠. 100분의 80이니까 0.8이 되겠죠. 예. 거기에다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 예. 요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 예, 1.386이 나와요. 얘가 1.386이 된다는 얘기는 1000에다가 1.386이니까 1386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계산하면 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아마 어느 정도 연습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절한 거를 물어볼 때 예.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우리가 기대이율을 쓰는 게 아니라 환원이율을 쓰죠. 수익가액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니까 기대이율이 아니라 예. 기대율은 임대료 구할 때 쓰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적용비를 가산해서 예, 적산법에서 쓰는 개념이고요.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환원이율은요, 정기예금 이자율 등 금융기관의 이율을 기초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원이율도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이제 삼면성 중에서 수익성의 사고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건 4번이에요. 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그거 평가할 때는 원가법으로 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얘기죠.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각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 예 그다음에 이제 32번에 보시면요. 자, 환원이율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환원이율은 자기자본 환원이율하고 타인자본 환원이율로도 이 구분할 수도 있어요. 또 할인율은 환원이율은 할인율과 자본의 수율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주는 이자율과 같은 성격인데,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은행 이자율 정도에 대한 것만 대가를 받고 투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요구 수익률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환원율은 대상 물건이 산출하는 표준적인 순이익과 그 물건의 가격과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순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을 부동산의 가치로 나눠서 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럴 때 틀린 거는 5번이에요. 수익이 일정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하죠. 예, 이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비례관계지만, 얘네들은 반비례관계가 되죠. 예, 그래서 수익이 일정하면 수익 가격은 환원율과 비례 관계에 따르면 틀리다는 얘기, 반비례죠. 그러니까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액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수익은 다 1,000만 원인데 얘가 10%면은 이게 1억 나오지만 얘가 1,000만 원일 때 얘가 20%면은 5,00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 가액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33번 문제 보시면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작년에 나왔어요.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조2엘부 그래가지고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여비용을 반영하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도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투자 위험의 감소가 환원율을 낮추는 요건이 돼요. 예, 그러면 위험의 크기는 시장에 따라, 유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3번 내용을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틀리단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 1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인데 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원율이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어요. 2억으로. 2억인데 1,000만 원이면 이거 5%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오히려 환원율은 낮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요게 문제로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33번에는 틀린 게 3번이다라는 거. 예. 왜냐하면 수익 방식에서는 환원율이 이론으로서는 잘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셔서 35번 보시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있죠? 우리가 시조 to 엘브 이렇게 해서 예, 제목 정도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 결합법, 에르두법,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분해법은 어디 있다? 예, 요거는 감가 수정 방법에 있죠. 예, 내용 연습법, 관찰 감가법, 분해법.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36번이죠. 예, 우리가 지금 35번 했으니까.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예, 그거는, 예, 환원율은, 거기 보시면은 가격분에 뭐가 되냐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환원율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렇게 수익 얘기했지만, 그러면 거기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야겠고요. 환원율이 부채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그게 부채감당법이에요. 그죠?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부채감당률에다가 대부비율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과 저당상수가 들어가 있는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37번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을 때요. 자, 요거는 환원율을 구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예. 거기 이제 구성해서 보시게 되면 2억이겠죠? 예, 단위가 1,000원이니까. 예. 그래서 이 예, 그 기준에 했을 때 총 투자액을 놓고 연간 가능 총 소득이 얼마냐면 1,950만 원이에요. 그죠? 1,950만 원이고요. 예, 거기 보시면 공실에 따른 손실이 5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1,900인데 기타 수입이라고 이제 예, 들어가 있어서 걔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다 우리가 50배면 1,900, 1,000 더하면 이게 2,000만 원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2,000만 원일 때 연간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예요. 2,000에 40%면은 80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수익이 얼마 나오냐면 1,200만 원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2억이니까. 2억에 대한 1,200이니까 260이니까 6%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예, 1번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게 37번이군요. 37번에 답은 1번이다. 36번도 답이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직접 환원법으로 구하는 것도 똑같죠. 예. 직접 환원법에서 수익가액 구하는 거는요. 똑같이 여기 나온 이게 이제 순수익이고요. 이게 환원이율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 나온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가유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8,000 줬죠. 예. 공실이 얼마를 줬냐면은 10%. 10% 주면은요. 여기서 10%면은 이게 800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0.9 하면은 얘가 7,200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비를 공제하면 순수익이 나오는데 수선 유지비,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 재산세 요거는 들어가죠. 그래서 700만 원을 여기서 공제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6,500 나오겠죠. 거기에 있는 영업소득세하고 부채서비스액은 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10% 개념이면 10%면은 이게 퍼센트에 대한 거는 곱하기 100분의 1의 개념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0.1이면 10배니까 얘가 6억 5천 나오겠죠. 그래서 6억 5천이 나오는 답이 3번. 예. 그리고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39번 문제는 재작년에 나온 거죠. 똑같은 거죠. 직접 환원법으로 수익가에 구하라. 근데 환원율 10% 줬어요. 그러면 자, 가능 총소득이 7,000인데 공실이 얼마냐면 가능 총소득의 5%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7,000에다가 0.95.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여기다가 0.6을 곱하셔도 돼요. 예. 요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게 3,990만 원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근데 얘가 10%가 되니까 예, 3억 9,900만 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예, 구하게 되면 답은 4번. 예, 요렇게.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줬을 때 가능 총소득이면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건데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수익가액 구하라고 그럴 때요. 자, 가능 총소득이 4,400이에요. 공실이 대손 충당금의 예, 10%라고, 가능 총소득의 1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4,400에서 10%면은 440만 원을 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를 예, 공제를 하게 되면은 3,960만 원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2.5%래요. 4,400에. 4,400에 2.5% 계산하면은요. 이게 110만 원 나와요. 예, 그러면은 3,850만 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3,850만 원을 갖다 이게 순수익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환원율을 적용을 해야겠는데 환원율을 적용하는 거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서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거 구하는 요령은 그거예요. 예, 이게 원래는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요.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토지하고 건물의 비율이 얘가 60%고요. 얘가 40%예요. 그죠? 근데 토지의 환원율이 몇 프로냐면 5%. 건물의 환원율이 몇 프로냐면은 10%. 그럼 그냥 곱하세요. 우리가 왜 저기 투자론에서 수익률 계산할 때둘다 백분율이 있으면은 백분율 생략하면 된다고 그랬죠? 5, 6분위에는 300이죠. 40에다 10을 곱하면 400 나오죠. 두개 더하면 700이죠. 예. 이게 700이라는 얘기는 얘가 7%. 그래서 3850을 0.07로 할인하면은 5, 5천 나와요. 예, 그래서 답이 예, 3번이 되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환원율에 대해서. 예. 그래서 뒤에 41번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요 방식을 대입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42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 정의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냐면, 우리가 3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액을 구하는 건지 임대료를 구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만 있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가법은 가액을 산정하고요. 이번에 수익분석법이 평가 가격을 산출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적산법도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대신에 거래사례비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43번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예, 거기 보시면 이번에 유사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죠. 예, 기준 시점은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적산법이라는 건 임대료 구하는데 가액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고요. 그리고 수익분석법도 임대료 구하는 건데 가액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는 예,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가액을 구하느냐, 임대료를 구하느냐, 예, 방법이 나와 있을 때는 이제 그거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내용이니까 44번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가게 되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시장 가치. 예.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구할 수가 있죠. 어떨 때? 의뢰인이 요청할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2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3번은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을 할 때. 그런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그거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됐다는 거를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47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자,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도 꾸준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소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파트들은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준 시점은 예, 평가사가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비교 방식을 가게 되면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시가 기준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7번에 3번을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되나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47번에는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을 가시게 되면 물건별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건별 평가에 대해서는 내가 구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쭉 나누셔가지고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는 거, 원가법으로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동차, 그쵸? 과수원, 동산, 그쵸?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평가했을 때, 그죠? 산지하고 임목을 갖다가 일괄평가했을 때. 예, 원가법에서는 건물, 그죠?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이죠. 건설기계, 항공기, 그죠? 소규용 목림. 이런 것들을 내가 쭉 적을 수 있는지. 원가 방식에서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비채수. 비채수는 이제 비상장 채권을 얘기를 하죠. 예,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49번에 가시면, 자, 1번에 동산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구한다. 동산 거래사례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연습만 돼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성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50번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대한 거를 물어봤는데, 예,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반복되는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5번 지문을 틀리게 언급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51번에 대한 것도요. 거기 보시면은, 자, 앞에서 요령을 알려드렸었죠. 예. 3번에 원가법, 가액을 산정하죠. 4번에 거래사례계법, 가액을 결정하죠. 근데 5번에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가액을 산정한다고 해서 51번은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액을 구하냐, 임대료를 구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예,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에 보면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거. 공시가 기준법을 할 때는 우리는 사정보정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점승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시점승이 들어간 애들이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그래서 예, 답은 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52번에 답은 1번.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번에 가게 되면 주된 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거.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이잖아요. 공시가 기준법이라니까 틀린 거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그죠? 예. 그래서 53번에 답은 1번. 예. 그리고 54번에 보면요. 효용가치가 있는 자동차의 평가는 거래사례법으로 해요. 근데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격으로, 그러니까 고철 가격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4번에는 5번.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딱히 어렵게 적용하기도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저 정도만 하시면은 문제가 여기는 나오기를 바라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56번 같은 경우도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교 표준지로부터 뭐 하면 된다? 시지개그. 예, 제일 먼저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니까 기억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미음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기억 다음에 미음이 오는 애는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답이 끝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글자 따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게, 예, 51번에 나와 있는데, 가격 공시대 법률상 용어 관계에서는요,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적정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하고요. 여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을 기준하는데, 적정 가격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 토지 및 주택 및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규정된 내용에서 틀린 거. 자, 우리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라든가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국세 또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번에 가서 보시면 3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니까 걔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예, 2번에는 답이 예, 3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개 들어간 애들만 다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은 다 시장 문수 구청장이 결정 주체 공시 주체도 그 사람들이 했고 이 신청도 거기다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3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사항에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지목하고요. 도로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있죠. 예, 이거 세 가지는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 주택 가격의 공시 사항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에 가게 되면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우리가 전수조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예, 답을 얘기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옆에 4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공시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개에 들어가는 건 시가 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개별 공시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그건 표준지 공시가를 써요. 그죠? 예,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1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가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자,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면 틀리죠. 주택은 4월 30일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되죠. 예,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개별 공시가도 인청할 수 있고요, 표준지 공시가도 인청이 되죠. 그래서 예, 답은 3번이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6번에는 예, 3번. 이게 법령에 기초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법 조문에 대한 것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물어봤죠. 요거는 또 알아두시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언제든지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목, 지번, 용도지역, 도로상황,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이 있죠. 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답은 이제 5번이 되는데 그 공시사항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쭉 해설에다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9번은 답이 지금 우리 한 거랑 똑같아요. 자, 10번에 보면 표준지 공시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은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국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이용자만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고요. 그 외에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의신청은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번에는 답이 1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넘어가셔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12번은 이게 만약에 처음에 찾지를 못하면 이게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1번은 공공용지, 2번은 국공유 토지, 그죠? 예. 3번은 채비지, 환지 채비지.
그죠? 5번은 토지. 근데 4번만 개별주택가격에 산정해요. 그렇잖아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 뒤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공공용지 매수의 토지 수용상여에 대한 보상, 국경유 토지,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에 따른 환지채비제 매각, 지자체 기관의 업무에 관련한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뒤에 나와있는 애를 놓쳐요. 그러면은 또 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가 31회 때 한번 나왔던 건데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있죠. 요거는 기억을 또 해두셔야 돼요. 13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그죠? 그래서 리을만 빼고 공원으로 지정이 된 토지,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데 해설과 문제에서 나온 것까지 기준해 가지고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신 게 뭐냐면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4번에 답은 1번이 되는데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이걸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15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문장이 긴데 거기 4번에 보면 이의신청을 할 때는 30일인데 60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도 명시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17번에 가시면은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어요. 요것도 정리는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379페이지 맨 하단을 가게 되면 5번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상황,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 표준지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17번에 건축허가일은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서 그 19번에 가서 보시면요. 단독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답은 이제 3번이 돼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당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5번에 보시면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1% 이하예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83페이지 가시면 빈출 지문을 우리가 정리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기준점을 할 수 있고 기준점은 물건의 가격 조사 개시일자가 아니라 개를 완료한 날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요. 2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격은 시점에서 하나만 가치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상대 재수성, 유효수요가 있으면 이게 다 있었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유권, 전세를 주면 전세권, 대출받았으면 저당권. 그죠? 그래서 4번에서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5번에 시장 수요하고 일치됐을 때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건 적합이 원칙이죠. 그리고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이것도 역시 적합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8번에 보시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은 지역 분석에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 안에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나오는 게 인근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동일 수급권을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역 분석에서는 항상 표준적 이용과 더불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의수권이 예, 13번에 나와 있죠.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범위는 지역의 선호도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원가 방식이 비교 비용성의 원리고요. 가격은 예, 원가법으로 가액은 예. 그다음에 15번의 비교 방식은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16번의 가격은 수익분석법, 임대료는 수익분석법. 그러니까 가격이 수익환원법, 임대료가 수익분석법으로 구한다는 것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18번에 가서 보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총구 단비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량조사법, 예,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거죠.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률법은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고요.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방법이라는 거 19번의 논리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감가 수정에서는 제주도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거. 예, 그 21번에 대한 내용도 예,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22번에 보면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사례로 채택할 수 있어요. 웬만한 부동산이 대출 안 낀 부동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3번 우리가 앞에서 해본 거죠.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게 시점 수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7번에 예, 토지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겠죠. 예. 그 다음에 28번에 가면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써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과수원하고 자동차를 평가할 때 31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야 된다는 거. 예. 영어권하고 광어권을 평가할 때는 예, 그때는 수익환원법을 써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5번에 임대료 평가할 때 성이 같다고 그랬죠. 임대사례비교법.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37번의 내용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표준지는 나지상정평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지상권이 설정이 돼서도 없는 거로 보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8번에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 사정보정을 해야 된다면 틀리죠. 표준지 공시가는 이미 사정보정이 돼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청에 대한 거는 40번에 나와 있지만 60일이 아니라 다 며칠이다? 30일이다. 예,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42번에 나온 것처럼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절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가끔씩 한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예, 우리가 출미 예상 문제에 대한 거를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더 기억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거는 예, 잊지 마시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예, 하여간 이제 이번 과정에서 예, 문제를 이렇게 풀고, 예, 또 다져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드셨을 텐데, 예, 잘 쫓아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이 안에서 핵심 요약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죠? 예,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또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결국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시험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 이 과정을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다음 예, 우리가 이제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